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0월 13일, 오늘 일요일인데요. 오늘부터는 제가 유튜버를 하면서 국일 그래핀의 기술력, 비전사 대면적 그래핀 세계 최초 유일한 그러한 그래핀에 대한 기술력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버의 영상에 자막 넣는 것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학구열에 그리고 재미도 있고 전 세계의 많은 나라의 국일 그래핀의 기술력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국일 그래핀 지난 2월 2일에 윤순길 교수 원천 발명가 윤순길 교수님은 특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국일 그래핀, 그래핀 기반의 TFT 제조 방법 특허 등록을 했다. 반도체 전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특수지 전문기업 국일제지는 자회사 국일그래핀 윤순길 이사가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질소도핑된 그래핀 TFT, 질소도핑된 그래핀 방막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확보했다라고 2월 2일 날 밝혔습니다. 해당 기술은 티타늄 층 위에 직접 성장한 후 질소로 도핑된 그래핀을 활성층으로 만들어 고품질, 고기능성 그래핀으로 생산할 수가 있다. 이 기술에 관한 해외 특허를 위해서 국제 특허 출원 및 국내 특허 등록도 추진을 합니다. 이번 특허는 국일 그래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전사, 비전사식 방식에서 도출된 것이며 그래핀을 알곤 플라즈마로 30초 동안 데미지를 주어서 그래핀의 카본 체인을 끊게 됩니다. 해당 기술은 이후 끊어진 카본 자리에 엔토플라즈마로 30초 동안 질소를 치환시켜 도핑, 및 성장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며 이 방식으로 생성된 N-Dopped Graphene TFT는 가장 우수한 반도체 특성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특허의 핵심입니다. 국일 그래핀 관계자는 N-Dopped Graphene TFT는 모두 100도씨에서 작업돼 유연한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 PDMS, 폴리디멜, 틸실론산 등 플렉시블 기판 위에 형성된다며 이 작업으로 그래핀의 유연성, 플렉시빌리티, 그리고 15% 증가하고 팽창률, 스트레처빌리티는 140%까지 확보 가능한 것이 중요 포인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기술은 그래핀을 반도체뿐만 아니라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크게 활용될 수 있다며 나아가 신축성, 유연성이 필요한 모든 반도체 분야에 널리 활용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일 그래핀의 미국 특허 Transfer Free Method for Producing 그래핀 Thin Film에 관한 특허 등록도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2021년 9월 21일 날 특허 등록도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주가도 이번에 대차잔고가 90만 주가 늘었었죠. 그러나 시장은 또다시 급변하게 됐네요. 미국 머크 사이에 코로나19의 치료제의 사망률의 50%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론으로 나와서 미국 토요일 새벽장 토요일 새벽 증시에서의 미국 증시가 일제히 폭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현재
전저점을 형성을 했고, 이번 저점으로 모멘텀 지표상으로 바닥권, 그라운드 상태, 과매도 영역에 위치해 하고, 역시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도 역시 요 라인이 얼마냐면 241선에 해당이 됩니다. 이곳은 역시 과매도 영역에 해당을 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매도했다,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시 반등할 수가 있다. 토요일 새벽녘에를 미 나스닥 증시와 다우존스를 보게 되면 다우존스는 1.43% 482.54, 그래서 34,326포인트를 형성을 했고, 나스닥은 118.12 0.82% 상승해서 14,566포인트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말에 미국의 테이퍼링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 현재 고객 예탁금은 67조 원에 해당하는 대략의 증시 예탁금액을 형성하고, 신용 잔고도 24조 1671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25조보다는 조금 낮은 형태의 뇌관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고객 예탁금이 풍부하고, 기술적으로 있어서 이렇게 반등의 여력이 이번 화요일장에 대체 휴일로 월요일 쉬고 화요일 장에서의 반등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에 자막을 넣어서 전 세계, 미국, 중국 또는 일본, 전 세계의 국일 그래핀의 비전사 대면적의 미국 특허, 국내 특허를 이렇게 기술력을 전파하는 그러한 자막을 집어넣어서 영상을 준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회사의 공매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어필할 생각입니다. 주주분들께서도 함께 주주로서 당연한 그러한 권리, 또 알고 있는 재능을 또 저와 같이 유튜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린다든지, 또는 기업에서 주주로서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는 그러한 주주님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상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게 되면요, 지난 금요일에 16,720주, 이것은 시장 조성자로 인한 공매도가 되었고요. 지난 금요일은 공매도가 줄어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편 이렇게 대차 잔고가 90만 주가 늘어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1231만 주에 해당을 하고요. 대부분 외국인이 외국인으로 이렇게 간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서 시장에서 큰 성과, 기술적인 부분을 오랜 기간 내에, 올 연말 내에 또는 가까운 10월 내에, 이번 달에 좋은 모습으로 나와서 주가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외국인 보유 잔고는 2.79%로서 355만 주를 현재 보호하고 있고, 현재 대차 잔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가격 조정이 4,000원을 또 하회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4,000원대로 회귀한다는 것은 이곳에 5,000원을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시장에서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공매 세력이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많이 돈을 벌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서의 기업의 좋은 이러한 비전사 대면적 꿈의 소재 그래핀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을 글로벌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짐으로써 시장에서 유의미한 내용으로 시장에서 재평가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부정적인 생각, 1년 동안에 어떤 성과물이 나오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은데 오늘은 사실은 그런 부분을 2년 전부터 하나하나 밟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오랜 동안 투자를 해놓은 경험으로 전해주고 싶었는데 일단은 자막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 방법을 새롭게 배워서 이거부터 한번 적용도도 한번 해보면서 차제에 그러한 영상을 왜 기다려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자막을 넣는 새로운 신기술을 배워서 항상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국일제지의 영상에서는 자막을 달아서 일부 다른 종목을 하는 데에서도 자막을 달 것인데 특히 100% 가급적 주식에 관한 것만 있다라면 자막을 넣지 않고 기술적인 국일 그래핀의 독보적인 기술력에 해당하는 그러한 영상일 때는 자막을 넣어서 외국에 관심이 있는 그래핀에 관심이 있는 어떤 교수님이나 또는 학생들 또는 기업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쨌건 너무 큰 염려보다는 시장에서 나오고 기업을 믿고 그래서 오랜 동안 투자를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